반갑습니다. 굿모닝 헬렌, 헬렌 아보카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여섯 번째나 되었어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단어 함께 만나볼게요. 자, 오늘 볼 단어는 cord, C-O-R-D, cord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cord는 hurt라고 해서 마음, 심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occurred, conquered, discord, rec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요 단어, 요거는 뭐뭐에게라고 해서 to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에게.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얘들아? 마음에게라는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안 적힌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여하다. 부여하다는 준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면, 자,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에게로 가는 거니까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conquered를 보면, 자, con 하면 얘들아 함께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conquer, 함께 마음이 있는 거니 일치, 조화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그다음 discord, 자, discord라고 하면 그럼 dis는 뭐의 뜻이 있다? apart, apart는 떨어져서라는 뜻이, 떨어져서, 맞지? 그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가 될까? 그렇죠, 불일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record, 얘들아 여기서 re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 이거는 회복시키다, 복구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러면 마음에 있던 걸 복구시킨다, 뭐가 될까? 기록해두는 게 되겠죠. 그래서 record는 기록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occurred라고 하면 일치하다, 꼭 기억할 거 뭐다, 얘들아? 부여하다, 준다는 거야. 다음 conquered 하면 함께 마음이 있는 거니까 일치, 조화. 자, discord는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불일치, 그죠? record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복구시켜 놓는다, 뭐죠? 기록해 둔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자, cord라는 게 들어가면, 아, 이것은 마음, 심정이란 뜻이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단어들을 쉽게 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 럭키 세븐이죠? 일곱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